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10명의 후보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금배지를 단 선거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주갑입니다. 전주갑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득표율은 43.3%입니다. 다음은 전주을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득표율은 37.5%입니다. 다음은 전주병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으로 득표율은 47.7%입니다. 다음은 군산입니다. 군산시는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득표율은 47.1%입니다. 다음은 익산갑입니다.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5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익산을입니다. 익산을은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가 4선에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46.1%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입니다. 정읍 고창에서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48%입니다. 다음은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전 국회 홍보기획관인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39.1%입니다. 다음은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김제 부안에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46%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입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서는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안호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48.6%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당은 7석을 얻어 전북의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석에 그쳐 참패했고 새누리당은 20년 만에 당선자를 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절반이 넘는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야당 교체와 강한 야당을 내세워 전북의 제1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해온 전북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도민들의 성원 그리고 선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묘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반면 전북에 적자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단 2석에 그치면서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야권을 분열시켰다면서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채찍질을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독식해온 전북에서 20년 만에 당선자를 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유권자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정운천 후보의 승리는 도민 여러분의 승리이고 서해안 시대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모인 것입니다. 전북의 투표율은 62.9%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과 비교해도 68.3%를 기록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접전지였던 전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북에서 보수 정당 후보의 국회 입성은 20년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운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스스로를 삼수생이라고 부를 만큼 절박했던 도전 끝에 마침내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북의 현안도 해결했고 또 여당 역할을 뺏지는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한분한 분들이 인정을 해주셔갖고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 혁명을 일으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운천 당선자는 고창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농림식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10년 도지사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했다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35.8%의 높은 득표를 얻고도 아쉽게 패했습니다. 보수 여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줄곧 정부 여당과 가교역을 자임하는 이른바 쌍발통을 기치로 내건 정운천 당선자는 마침내 전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북의 보수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1996년 당시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에 이어 20년 만입니다. 정운천 당선자는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가식품, 기금운용본부, 탄소산업 이러한 데 국가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산을 뒷받침할 거고 또 제 지역구에 새로운 민원 한 60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동영 당선자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는 전북 정치의 거물로서 중앙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동영 당선자는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지금까지 안방에서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자는 유권자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받고 돌아온 전주의 아들을 품에 안아주신 전주 시민은 어머니십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언론인의 길을 걷던 정동영 당선자는 1996년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15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고 여당 대변인과 당의장,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전국 지명도를 가진 인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 서울 강남 등 야당 험지에 잇따라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 야인 생활을 하다 4년 만에 정치 현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힘 있는 인물론을 주장하던 정동영 당선자가 대선 후보 출신 4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전북은 물론 중앙정치권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쥐었습니다. 국정운영의 확실한 축으로서 민생을 최우선 제1주의로 해서 하방정치, 현장정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국민의당을 견인하겠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 거물로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 당선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5명의 당선인이 재선 이상의 다선고지를 밟았는데요. 선거에 처음으로 나선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경험, 연륜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을의 국민의당 조배숙 당선인은 선거 내내 선두를 달리며 4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19대 선거 때 낙선했지만 3선 의원을 지내며 쌓은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4년 만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조배숙 당선인은 같은 당 정동영 당선인과 함께 전북의 최다선 의원이 됐습니다. 역시 익산 발전의 적임자는 조배숙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익산 발전을 해서 열심히 뛰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당선인과 국민의당 유성엽 당선인은 3선에 성공해 중진 의원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춘석 당선인은 재선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진 인지도와 경륜을 앞세워 시장 출신의 이한수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익산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 하는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도록 내 혼몸 다 바치겠습니다. 유성엽 당선인도 지난 선거 때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당선된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첫 도전에 나선 경쟁자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역을 보다 더 열심히 챙겨나가고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당선인 역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지도에 힘입어 군산에서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다선 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발전은 물론 중앙에서 전북 몫을 찾는 데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홍창룡입니다.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당선인들은 저마다 극적인 승리를 거둬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대부분 당초 예상을 뒤엎는 승리여서 유권자들마저 크게 놀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전북의 당선인은 모두 5명. 이들은 20여 년 만에 보수 정당 후보 당선의 신화를 쓴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 못지않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주시 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인은 최강 현역 의원으로 평가받은 상대 후보를 맞아 누구도 예상 못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 당선인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경험을 앞세워 지방의 몫을 찾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명령대로 지역의 가치, 지역의 의제, 중앙에서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또 공약한 사항들 꼼꼼히 챙기면서 책임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국민의당 이영호 당선인은 무소속 현역 의원을 포함한 상대 후보들과 숨막히는 난전 끝에 첫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원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통합입니다.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의 국민의당 김종혜 당선인은 삼선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을 벌여 3%포인트 차이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 김제 부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신신을 다 바쳐서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당선인은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진 군수 출신의 강적을 맞아 선거 기간 계속 밀리다가 막판 대역전극을 연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후퇴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단결과 화합,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열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승리로 국회에 진출하는 초선 당선인들이 신선함과 패기를 무기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당 정헌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헌율 당선인은 52.1%의 득표율을 얻어 34.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후보를 제치고 제8대 익산시장이 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오늘부터 곧바로 시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기업 유치는 여건이 예전보다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은 전 국민이 나서고 전 시민이 나서면은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해서 산단 분양 문제는 최단 시간 내에 해결을 해내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완주군 상관면 용암 4터널에서 화물차와 트레일러, 승용차 등 차량 석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치고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불에 타면서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와 순창 22도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토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객실.